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0년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또 연기됐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협상 끝내 물거품이 됐습니다. 오늘은 원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남은 상임위원장 속히 뽑아야 하는데, 3차 추경 처리도 시급한데 답답합니다. 국회 이제 일 좀 해야죠. 국회에 보내는 정치 컨설팅 정치연구소 영현영에서 들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일을 안 했는데도 월급은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얼마나 받을까요? 수당도 꽤 받는다는데 우리 의원님들 월급 받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셨나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월급 명세서 따져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북전단과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갈등 조장하는 대북전단, 이번에는 꼭 잡겠다고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안 아프면, 아프지 않으면 잘하신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훌륭하십니다. 주말 앞두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밀집된 장소, 밀집된 모임, 밀접한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밀폐된 공간 주의하시고요. 더워도 마스크 꼭 쓰셔야 됩니다. 손 잘 씻어야 되고요. 오늘 국회 상황 답답합니다. 여러분 국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들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드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더 시끄러운 정치, 풀리지 않는 갈등, 꼬이는 일상, 답답하신가요? 저에게 오십시오. 주 기자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립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왔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그럼요. 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아, 네. 오늘 그 가장 관심이 가는 뉴스인데,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네. 일단 회의 시작 때는 논란이 됐었던 그 양창수 위원장도 일단 회의에는 참석을 했는데, 이 본인이 이 핵심 피의자 중에 하나인 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회피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친구랍니다. 네, 새롭게 임시 위원장을 뽑고 본인은 이제 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그 이재용 부회장 측과 이 검찰 측이 제출한 이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를 한 뒤에 그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기소 여부 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를 이끌었던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참석을 했고요. 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김기동 변호사가 나섭니다. 김기동 변호사. 네. 네. 특수통 간의 대결로 네.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BBK 검사였고요. 한명숙 네. 전 총리도 수사했던 특수일부장 출신의 특수통이고요. 네. 검사장까지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를 이제 의견 진술을 바탕으로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그 결과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면 표결에 들어가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수사심의는 보통 당일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자료가 방대한데다가 또 혐의가 또 복잡하고 또 전문적인 만큼 이 밤늦게 결론이 나거나 이 추가 심의 일정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네, 권고사항입니다. 네. 권고사항을 듣고 검찰총장이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현황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명입니다. 39명입니다. 네, 해외 유입 확진자가 12명, 지역사회 감염자가 27명입니다. 수도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서울이 16명입니다. 아이고. 네, 절반이 넘고요. 예. 경기도가 2명, 인천이 1명입니다. 예. 수도권에서만 1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4명, 충남에서 3명, 그리고 강원도에서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주목된 집단 감염지는 이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왕성교회입니다. 또 교회입니다. 네, 이 교회에서 현재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이 교회에서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관악구 90번 확진자가 교회 성가대회 연습에 참여를 했고 또 19일에서 20일 이 교회 MT에 또 참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어서 나온 이 확진자들은 이 성가대 대원 그리고 MT에 참석했던 인원들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에 서울시가 이 관련해서 이 교인들을 전수검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교를 중지를 했고요. 또 교회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있어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임시 폐쇄 그리고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서대문구 이대 부고에서 교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당 학교는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대 부고에서 또 한 명이 나왔군요. 네. 카오사이님이 천불 난다. 언제까지 부질없는 짓 할겨. 월요일 되면 또 금요일로 연기한다고 할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회의 연기됐죠? 네. 금요일에 연기되면 월요일을 한다고 할 거 아니요. 라고 하셨는데 네. 월요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네.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요. 29일에 열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네. 원구성을 놓고 협의를 했는데 역시나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지금 한 달 넘게 평행선입니다. 맞습니다. 그 6월 국회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이제 원구성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박병석 의장은 이번 주말에 그 여야에게 막판 협상 기회를 주고 월요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병석 의장 측은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 추가 경정 예산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반드시 처리하겠다. 29일에는 그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의미죠. 네,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 이걸 몇 번째 들어가지고요. 네, 네, 네 좀 약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할 예정이다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예. 장관급인 권익위원장에 내정된 전현희 전 의원은 이 부산 대리사였고 그리고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고요. 이 고려대에서 의료법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민주당 전 의원이죠? 네, 재선 의원이고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위원회 및 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소장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전현희 전 의원을 그 이르면 오는 28일에 공식 임명할 예정이고 권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역시 장관급인 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는 한상혁 현재 위원장이죠. 네, 유임이 됐습니다. 부리부리 아저씨. 이 중앙대에서 언론학으로 석사를 취득했고요. 예. 현재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에 그 이호성 전 위원장이 중도로 사퇴한 후에 후임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식 임명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연임이네요. 첫. 그 방통위원장 첫 연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난해 9월에 이제 이른바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번 더 연임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차기 경찰청장에는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예. 은평경찰서장 그리고 주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그리고 경남경찰청장을 거쳐서 부산경찰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었죠? 네, 맞습니다. 구름여행님이 월요일 처리할 거 오늘은 왜 못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그게 쉽지 않나 봐요. 정혜경님은 공장 바닥까지 뜯었는데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니요. 제가 그런 행동에도 기소 여부 판단해 주실 건가요? 네.
주실 건가요? 그건 잘 몰라요. 그거 그렇게 하면은 잡혀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무슨 건이죠? 아, 네. 이분은 건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혐의가 많아가지고 재판이 계속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어떤 건인지 보는 것부터가 일인데 네?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 그러니까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관련 건입니다. 아하,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예?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이 파기환송 전에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감형되네요. 그거보다 네, 가벼워진 형량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요? 네,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역시 파기환송 전에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역시나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고요. 예. 이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0개월, 이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분들은 근데 실형을 받았어도 형을 이미 다 살았죠? 네, 맞습니다. 이미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선고형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되진 않았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이거 말고 다른 혐의도 있잖아요. 다른 재판도 있죠. 네, 뭐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들도 있고 네, 네. 굉장히 뭐 많은 혐의들이 있는데 직권남용도 있고요. 네, 뭐 직권남용도 많습니다. 있고요. 네. 네. 재판이 많은데요. 이걸 조금 한번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정리해보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이 있는데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 지난 6.17 대책에서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경기도 김포 그리고 파주의 집값이 풍선 효과로 들썩거리는 상황이 이어지자 네. 이 김현미 장관이 오늘 MBC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두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추가 규제를 얘기한다 이게 예? 네, 그래서 일단 그 6.17 대책 때 왜 김포랑 파주가 빠졌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려면 그 물가 상승률의 1.3배 그리고 3개월 평 상승률이 있어야 되는데 6.17 대책 당시에는 두 지역이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해당된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이 해당 지역의 집값이 좀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지역 역시 조정 대상 지역 등 이 규제 지정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한편 이 김현미 장관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해법으로 손꼽히는 이 보유세 대폭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이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내용은 이미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겨 있다라면서 하지만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국회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아울러 이 청와대 참모들, 그러니까 일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을 팔면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본인도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국민들한테 네. 다주택자들 뭐 얘기하는 게 그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럼 국민들이 네, 국민들이 그럼 우습게 보죠. 4096님이 더운 여름 에어컨 수리하는데 고객님들은 독촉에 날씨는 덥고 마스크는 껴야 하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객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네, 기사님들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페트병에 쌀을 넣어서 북한으로 보냈던 탈북단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압수수색이 벌어졌다고요? 네. 이 대북전단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탈북민단체를 압수수색했는데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페트병에 쌀을 넣어서 북한으로 보냈던 큰샘, 네, 큰샘이라는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에 시작을 해서 오후 3시쯤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유북한 운동연합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원래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 관계인 입회가 늦어지면서 숙연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단체 대표가 유명한 사람이죠? 네, 박상학 대표. 얼마 전에 뭐 이제 언론인들을 폭행을 해서 좀 물의를 빚은 바가 있는데 박상학 대표는 이 자유북한 운동연합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압수수색은 황당하다라면서 김여정 앞에서는 굴종을 하고 구걸하면서 이 국민에게 재갈을 물려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 아 이거 좀 너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경찰은 네. 어떻게 한다는
입장입니까? 네. 일단 이 박상학 대표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을 했는데 휴대전화에 대한 수색을 이뤘고요.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식중독 사태가 발생합니다. 했는데 이 유치원생들이 네. 아우 계속해서 이거 심각해지고 있어요. 네, 아 이건 너무 마음이 좀 아픈 소식인데요. 네. 이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 100여 명이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지난 12일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22명이나 입원을 했는데 이 가운데 14명은 그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그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세를 보여서 그중에 또 5명은 지금 몸에 투석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심각하네요. 아니 근데 식중독 이게 뭐 음식을 뭘 잘못 먹은 것 같은데 이게 신장을 바로 네. 바로 이렇게 못 쓰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병인가요? 네, 이게 사실은 이 고기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래서 햄버거 가게에서 이 패티 상태가 안 좋아서 걸린 병이라고 해서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데 햄버거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도마 다른 등, 음식일 수도 네, 있어요. 그 위생 상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역학조사에 보건당국이 나섰는데 하지만 이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현장에 남아 있는 식재료가 없기 때문인데요. 해당 유치원이 이 식중독 사고 조사 등과 관련해서 그 원생들에게 제공된 식재료 등을 남겨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하면서 이 당국의 조사도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또 지났잖아요. 보름가량. 네, 맞습니다. 보름가량 네. 또 지나기도 했고요. 네. 이 피해 아동의 부모님들에 따르면 그 유치원 측의 대응이 매우 안일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1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서 결석한 것을 알고도 그 유치원 측에서는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은 채 이틀간 아이들을 정상 등원시켰다라고 하고요. 이게 문제예요. 아프면 좀 쉬어야 되는데 아프면 지켜봐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네네. 챙겼어야죠. 그리고 이 보건소의 집단 발병 사실을 먼저 알린 것도 유치원이 아니라 지역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아프니까 그걸 알렸군요. 네, 이 지역 병원에서 아이들이 같은 증세, 그러니까 식중독 증세로 계속 오니까 관련해서 이제 보건 당국에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유치원은 보건소가 이 학부모들에게 집단 발병을 알린 후에야 이 공지 메시지를 발송했다라고 해서 이 피해 아동의 부모님 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네요. 순이님이 정상근 기자 아기 어린이집 보내기 무섭겠네요. 그러네요. 아 저희 아이는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몇 살이에요? 지금 3살인데. 3살이요? 네. 원래는 3월달에 갔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네. 못 가고 있고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25님이 부동산 얘기 문자가 많은데요. 다 규제하면 어딜 사라는 건지 두메산골만 사라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메산골 사는 거 어려워요. 거기도 힘들어요. 근데 5476님은 국회의원 사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새벽에 가서 했습니다. 회의감 드네요. 의원님들 제발 원 구성 빨리 해서 일 좀 하세요. 아 이때 네. 주라이브 장원 드려야 되겠습니다. 3446님 일이 없어 몇 달째 집에 있는데 월급이 감봉돼 긴축재정으로 살고 있는 저희 집은 국회의원님들이 부럽기만 하네요. 우리 아들은 국회의원 하라고 해야 하나요? 네, 국회의원 하라고 하십시오. 시키자고요.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금요일인 만큼 낮 시간 정체가 길었습니다. 이 정체가 이른 퇴근 정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 일대, 더 가서는 입장에서 북천안 사이와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휴게소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 영남권에서는 70물류 부근과 다시 동대구 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도 북대구에서 금호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이후 대전 부근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더 가서는 북천안 부근과 안성분기점 일대, 다시 남사에서 오산 사이와 동탄분기점 부근, 이후로는 판교분기점 일대와 또 달래내곡에부터 반포까지 정체 심합니다. 인천 김포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북항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다부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김해 쪽으로 대동분기점 부근 3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동창원 부근 4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 잡는다고 동해 번쩍, 대북 전단 잡는다고 서해 번쩍, 개국 평상도 정리하고 배달앱까지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바쁜 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왜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오후가 되니까요. 네. 약간 녹초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침부터 싸우니까, 많은 데하고 싸우니까. 네. 네. 저기 지사님. 네. 개인적인 거 하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네네. 대법원 재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그 어떻게 될지 결론은 뭐 저도 알 수 없고요. 뭐 예. 잘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만 결론은 다른 사람이 내는 거니까 사실상 뭐 매우 사실 불안하고 빨리 결론 났으면 좋겠다. 뭐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재판 받을 때 재판정에 가고 그 이후에 얘기하실 때는 굉장히 자신 있더니 좀 기운이 없으시네요. 어쨌든 뭐 심리는 끝났다고 하고 사실상 네? 대체적인 결론이 났을 텐데 저희는 알 길은 없고 네. 제가 일반적 예측으로는 자유민주국가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긴 하지만 그러나 또 구체적 사건은 모르니까 사실 어쨌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어느 쪽이든 뭐 그런 생각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지사님 대북전단 살포단체와의 전쟁 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 의뢰한 바도 있고 직접 가서 막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경찰에서 대북 그 전단 살포했던 탈북민 단체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나섰네요. 네, 뭐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여하튼 제가 이 단체들의 그 전단 살포 행위 또 그와 관련된 행동들을 좀 보면 정말 안하문인 같아요. 예. 저도 사실은 경찰 무섭거든요. 예. 경찰 무섭고 국가 권력 무섭고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도 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경찰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론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데 다 하고 예. 처벌 우습게 알고 예. 심지어 경찰 기자들한테까지 폭행까지 막 백주 대낮에 저지른 걸로 보면 네. 무법자 같습니다. 무법자.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의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질서에 그들도 정말 순종해야 된다. 주장을 하려면 법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도민들한테 피해 입히고 남북관계 경색시키고 군사 도발 유도하고 남북관계 악화시켜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네. 이분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 인권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북한 인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감정적으로 모욕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네? 오히려 북한의 인권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권 개선은 명분이고 예. 실제로는 돈을 버는 게 주목적이라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요. 돈벌이요? 또 그렇게 뭐 조용히 보내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증거를 남기고 또 뭐 풍선 한 개 120만 원인지 150만 원인지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걸 이용해서 모금도 하는 것 같고 또 그야말로 뭉칫돈 후원도 여기저기서 국내외에서 받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게 정상적인 인권 개선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아주 저는 확신이 드네요. 네, 어찌 보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건데 그리고 남북관계 네. 그 갈등을 조장하는 일인데 여기에서 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뭐 군사 도발을 통해서 피탄 피해를 받는다든지 총알이 날라오잖아요. 네네. 또는 뭐 이게 무거운 물체인데 풍선이 터져서 떨어지면서 지붕이 깨지기도 하고 사람 머리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 풍선들이 대부분 90%는 북한으로 가지 못한다고 해요. 예. 다 이렇게 예, 남한 내에 떨어지는데 주로 경기도에 떨어지죠. 그렇죠. 뭐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또 예.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백해무익한 일인데 딱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만 이익을 보는 거죠. 그걸 하면 돈을 받으니까. 예. 그다음에 돈을 주는 측은 제가 보기엔 북한 인권 개선이 주목적인 쪽도 있겠지만 네. 뭐 속고 있는 쪽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좀 악화시키는 군사 긴장을 초래하는 것에 이익을 보는 사람도 또는 집단도 있지 않겠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고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적극 네. 나서겠다고 했는데 경기도민의 피해는 좀 접수가 됐습니까? 현재는 이제 풍선이 떨어져서 이제 예. 지붕이 깨졌으니까 이제 그 경기 북부 주민들은 일단 불안한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전에 뭐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이 풍선을 향해서 고사총을 조준사격했죠. 예. 네네. 조준사격해서 총알이 우리 민가에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 더 큰 위험은 이런 행위들 때문에 상대방을 자극을 해가지고 잘 진행되던 남북 그 협력 관계가 이제 파탄되는 빌미를 주지 않습니까? 예, 예. 반드시 이게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유를 만들어 줬잖아요. 결국 이적 행위를 한 거죠. 그 이적 행위로 인해서 한반도 긴장이 격화되면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주가 폭락이 오기도 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한반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게 피해죠. 득은 하나도 될 게 없어요. 아, 네. 대북 전단에 자극적인 내용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 참 이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럴 정도인데요. 아 그래요? 우리 정말 존경하는 분하고 북한의 최고 책임자의 뭐 부인이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수준 낮은 네. 뜨거운 얘기들이 막 들어있어서요. 아, 네. 이게 북한 인권 개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이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참 알겠습니다. 좀 말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네, 내용들입니다. 네. 대북 전단 살포하는 사람들한테는 저기 엄벌차 하겠다. 바로 적극적으로 네. 대응하고 강제 철거도 하고 막 하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네. 한 보수 단체에서 이 지사 집 근처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막으면 가스통 폭파하겠다 막 이렇게 위협하는 이건 협박인데 이런 네.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분들? 뭐 일단은 사건은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그 일 때문에 경찰이 뭐 24시간 또는 뭐 48시간 비상 경계하고 뭐 모두가 관심 갖고 불안해하고 하는 피해를 현실적으로 입은 거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고 하면서 예? 대한민국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를 위협하고 있어요. 네. 경찰 협박하고 우리 도민들이 뽑은 행정 책임자한테 폭파 살해 위협하고 예? 이게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이런 거는. 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정말로 저는 궁금하기도 한데 예?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이런 법률을 어기는 안하무인적 행동을 해도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속된 말로 간이 부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두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최소한 우리 경기 도정에 관한 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안전구역 설정해서 그 접경 시군에는 들어가지 마라. 예. 거기 가서 준비 행위도 하면 안 된다. 가스 이런 거 반입하는 거 안 된다 하면 처벌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공언한 것이고요. 또 그런데도 이런 폭력적 행위를 해서 이거 아무래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 사실상 이거 그 대북 인권 개선한다 그러고는 전혀 그에 부합하지 않는 오히려 인권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했으니 네. 이건 사기로 볼 수도 있고 예. 또 기부금품 위반일 수도 있고 또 돈 벌려는 목적에서 한 걸로 봐서는 예를 들어 한 풍선 한 개 보내놓고는 뭐 열 개 보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걸로 보면 이 자금이 제대로 그 목적대로 쓰여진 것 같지가 않다. 네. 결국 횡령한 거 아니겠냐. 이런 의심이 있으니 수사를 해달라고 제가 자금 문제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아 그래서 협박을 받으셨구나. 네네. 네 지사님 근데 이분들이 그 북한에 대한 자극적인 그 대북 전단을 만들어 놓고
그 북한테서 북측에 테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경찰한테 신변보호 요청하고 그러나 봐요. 아니, 경찰들 괴롭히고 경찰들한테 신변보호 받고 그러니까 뭐 자기는 경찰을 그 보디가드로 쓴다 이렇게 하고 자랑도 하고 다니나 봐요. 이게 이제 이 남측에 넘어와서 네. 그 일반 시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등하게 취급받는 게 아니고 네. 일종의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네. 본인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그 위험은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데 그 저 책임을 왜 우리 국민들 전부가 세금 내서 본인을 대신 지켜줘야 되겠어요. 네. 본인이 조심하지 않고 상대를 자극해서 위험을 자초했으면 본인이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일지라도 그걸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들이 그야말로 그 난장판을 만들어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소위 종북몰이가 두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정말 아나무인의 이 무법 행위를 아주 일상적으로 저지른 것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엄정하게 질서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고 자유란 방임이 아니라 방종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예. 라는 걸 꼭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916님이 청소비용 및 기타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구상권 청구해 주세요. 이렇게 그 당부 말씀 보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상황 좀 여쭤볼게요. 그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뭐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신이 당장 개발되기도 어렵고 장기간 어쩌면 영원히 감기처럼 우리가 동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경제 상황도 결국은 여기에 적응해야 되는데요. 완전히 이게 통제됐을 때, 완전히 사라졌을 때까지 현재와 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장기전을 좀 준비해야 되고요. 그 장기전의 핵심 내용은 최대한 수칙을 지키고 조심해서 확산을 막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적 경제 활동도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만 우리가 2차 파도가 다시 시작됐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뭐 방역 조치나 예방 조치는 최대치로 하되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태가 예를 들어 미국이나 무슨 과거 이태리 상황까지 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 범위 내에 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최대한 잘 관리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병실이나 또 의료 체계를 정비해 나가면서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상태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좀 걱정인데요. 서울 박원순 시장님 코로나19 대응 잘하고 있죠? 아, 그럼요. 정말 뛰어나시고요. 네. 필요한 적재적소에 정말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잘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수원, 참 서울, 경기, 인천은 뭐 하나의 그 생활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정보나 조치에 있어서 서로 협력해야 되고요. 아주 협력 관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다 잘하고 있는데 경기도지사만 잘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다들 잘하고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좀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제 먼저 눈에 띌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빨라 본들 뭐 하루 이틀 정도일 테고요. 뭐 저희는 법에 하라고 써져 있지 않는 것들, 또 과거에 하지 않는 것들, 또 중앙정부가 시키지 않은 것들도 저희는 찾아서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좀 빠른 측면이 있어서 눈에 띄는데 예. 다들 호흡 맞춰서 너무 또 다들 잘하고 계세요. 네. 네 박원순 서울도. 네, 박원순 시장한테는 좀 미안하죠. 같은 대권 주자로서. 네. 그런 면이 있죠. 아, 그런 면이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
아니 제가 그 제 인생의 선배기도 하고 뭐 제 정치의 또는 사회운동 선배이시기도 하고 너무 잘하고 계셔서요. 네.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알겠어요. 네. 네. 알았다고요. 중앙정부에서 저기 네. 지사님 계속해서 2차 재난지원금 빨리 지급해야 된다. 또 네. 이 위기를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좀 극복해야 된다. 이 얘기 하시는데 네. 어떤 효과적 이게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요. 예?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정책으로 현재 돈으로 하면 수백조를 썼어요. 그런데 예? 과연 그게 경제 활성화 또는 경기 회복에 효과가 있었냐라고 하면 체감되는 효과는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이번에 겨우 13조 원 정말로 소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니까 체감되는 경제 성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매출 늘어나고 매출하기 위해서 생산 늘어나고 경제 성수 효과라고 하는 게 정말로 컸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제 정책을 할 때 정말 참고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수십조 또는 뭐 좀 100조 이상 또 추가로 경제 정책으로 또 이 위기 극복 정책으로 지출하게 될 텐데 지금 위기의 핵심은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없어진 거거든요. 경제로. 네. 경제적으로 보면 예. 수요를 보강해줘야 되는데 매출을 늘려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는 이 기본소득형 지역화폐만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면에서. 효과면에서. 그래서 이거는 유용한 정책이고요. 진짜 그건 필요하냐 그게라는 예. 측면에서 보면 지난 1월부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아직 겨울에 초입에 불과합니다. 아, 네. 네, 이제 7, 8월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이 커질 것이고요. 기업들, 한계 기업들, 뭐 영세 자영업자들 등등이요. 고용 문제 심각할 것이고, 그러면 소비 수요가 더 위축돼서 더 어려워지는데, 쉽게 말해서 더 길고 더 추운 겨울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조금 전에 담요 잠깐 덮고 보온 덮개로 잠깐 버텼는데 이제 더 어렵겠죠. 그래서 더 강력한 좀 이게 조치가 좀 필요한 때가 곧 옵니다. 아직은 체감은 못할 수 있는데 네. 두 달 잘 버텼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겁니다. 혹한이 또 오고 있군요. 보스님이 지사님 작년에 계곡 정비 잘 해주셨는데 1년 만에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도 있으니 다시 강력 단속해서 계곡을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이런 의견 왔습니다. 실제 그럴 수가 있어서요. 네. 제가 매주 암행 순찰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6월 말까지 이제 잔존물까지 다 치우고 그다음에 거기 계곡 지킴이가 240명이 배치돼서 매일 순찰하고 이 7월 1일부터는 만약에 그런 현상이 현장에서 벌어지면 부시장, 부군수 이하 모든 지휘라인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제가 공언을 해놔서 네. 잘 지켜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공무원들 그렇게 괴롭히지 마시고요. 아니, 공무원이 해야, 공무원이 괴로워야 우리 국민들이 덜 괴롭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사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네. 대해서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공직자니까요. 제가 쓰는 한 시간이 어쨌든 경기도민 1370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1370만 시간의 효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소중하게 써야 되고요. 또 도지사 뭐 평생 할 것도 아니어서 하여튼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권한 최대한 잘 행사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 우리 경기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405님. 인천시장님도 인터뷰 주세요. 인천만 홀대하시는 듯 아닙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모시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악마기자 주기자가 전해주는 지옥에서 온 실사.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21대 국회 개원 한 달 됐어요.
국회의원들은 월급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나 참을 수가 없어요. 궁금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21대 초선 대표로 월급 명세서에 대해서 자 분석해보기로 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어디세요? 네, 지금 저희 의총이 막 끝나고 의원회관으로 돌아와서 지금 인터뷰, 전화 인터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네, 국회 상황 어떤가요? 네, 의총은 지금 짧게 끝났고요. 예. 원래 저희가 의총을 1시 반에 하기로 했다가 예. 10분 연기해서 1시 40분에 하기로 했다가 다시 2시로 연기해서 2시부터 의총을 열었다가 정회한 상태에서 방금 의총이 있었는데요. 네. 의총이 연기된 이유는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협상 결과를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의총이 좀 연기됐습니다. 네. 뭐 저희한테도 이제 모든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협상 내용을 말씀해 주시진 않았는데 지금 원내대표와 의장 간의 서로 상호 간에 합의된 내용은 어쨌든 무조건 저희는 그 7월 3일까지는 3차 추경안을 하늘이 두쪽 나도 열어서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원구성 합의와 관련되어서는 최대한 29일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하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처럼 일하는 국회 뭐 추경안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국 그 의원님은 밤새 밤 늦게까지 일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또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일에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아, 예, 지금 이제 어제 추미애 장관님과 국회에서 이제 초선 의원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배 의원이 초선 의원에게 조언해주는 그런 자리였는데, 제가 그 자리는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님께서, 날 세면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다라고 해서, 굉장히 영광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김남국 의원으로요? 예. 네.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아유, 네, 금시초문일세? 예, 사실 저는 이제 그때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경기도에 가서 안산시의 예산을 좀 챙겨달라고 하면서 부지사님과 또 정책실장님을 만나면서 여러 현안을 좀 부탁드렸었거든요. 알았어요. 일 많이 했어요. 네. 알겠어요. 네, 여러 가지 그냥 저희 이제 지역 현안과 또 상임위원회에서 챙겨야 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날 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나는 이 잠은 자야죠. 의원님. 네. 월급 받으셨죠? 아, 예, 월급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기분이 어땠어요? 네, 뭐 한 몇 개월 동안, 7, 8개월 동안 이제 놀다가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사실은 또 개원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과연 이런 돈을 또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에 또 죄송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일도 안 했는데 월급 받았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치?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부모님한테 빨간 내복 사주셨어요? 아, 아니요. 빨간 내복은 제가 그 한 30살 초반에나 그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네. 이미 예, 끝났습니다. 지금 처음 일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주진우 라이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초선 국회의원들의 월급 명세표 보실 수 있습니다. 월급 명세표 정리해 보겠습니다. 봉급 받고요. 봉급 받네요. 봉급이 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는 관리 업무비도 한 60만 원, 70만 원 각각 60몇만 원 받고요. 입법 활동비 330만 원 넘게 받았는데 입법 활동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 국민들께 죄송하고 이러한 정말 일하지 않으면서 받는 수당 같은 건 정말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당 내놔. 예, 다시 토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식비는 14만 9천 원이네요. 많지는 않네. 점심값인데. 네, 정액급식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1,1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공제하고 국민연금으로 21만 8천 원을 제하는 것 같은데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이 연봉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저도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봉급에서 국민연금을 떼다 보니까 네. 전체 1,100만 원 급여를 대상으로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21만 원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네. 소득세 97만 원, 상호경조비 2만 원,
지방소득세 9만 7천 원, 건강보험료 31만 4천 원, 노인요양보험료 33만 2천 원, 당비 75만 원. 당비 많이 내네. 그죠? 아, 예. 당비가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네요. 네. 예. 당비는 어디다 쓴대요? 아,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네. 저도 지금 처음 봐가지고. 잘 모르죠? 아, 예, 당기가 그, 직책당비라고 해서, 그, 아마 국회의원이면은, 네. 이렇게 당비를 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 보수 네. 지급 명세서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 월급 명세서를 저만의 그 어둠의 경로에서 취재해 왔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자, 예. 첫 월급 어디에 어떻게 쓰실 겁니까? 첫 월급을 어디에 지금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지금 뭐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계획은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예. 그 특수활동비가 특활비가 또 나온다는데 아직 특활비는 아직 포함 안 됐네요. 특활비는 지금 국회의원이 특활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에헤이 없는 안 없어졌을 거리요? 어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없는 걸로 전혀 알고 있는데 예. 그거 다시 따져 보시죠. 제가 맞을 거리요? 어 제가 그 알기로는 그 특활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요. 저 특활비가 명목이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명절 휴가비로 설날과 추석에 각각 810만 원씩 나온답니다. 아 혹시 주진우 기자님 국회의원을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저는 네, 아니고 네. 저는 아니고 네. 아까 말했는데 아까 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개원되지 않고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조금 원구성이 돼서 일하면서 돈 받고 그래야 될 텐데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너무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과 오늘 오전에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특수한 수당들 이런 것들을 좀 삭감하는 그러한 법안을 좀 준비를 해달라고 보좌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 지금 일하지 않으면 돈을 안 받겠다는 그런 안을 그런 법률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의원께서는? 예,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정청래 의원님께서 먼저 그런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저희가 한 발 늦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 그러던가님은 다선은 더 주는겨 이렇게 물어보는데 조금 더 줍니다. 그죠?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선은 조금 더 드리는 건가요? 똑같은 줄 알았는데 거의 예. 똑같은데 잠깐 더 많더라고요. 아, 예. 유류비 기름값이 월 110만 원 나오고 차량 유지비는 월 35만 8천 원 나오네요. 예, 유류비가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운영비와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 소모품비가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먼저 지출을 하고 쓰면 네.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보전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열심히 일하면 더 주는군요. 마이네임님이 국회의원 월급 공개하는 곳은 주진우 기자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주라이브가 처음 하는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서 네. 열심히 하겠다. 밥값 하겠다. 김남국은 이렇게 밥값 하겠다. 이런 얘기 해 주십시오. 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으로 정말 국회의 효용, 국회의원의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싶고요. 네. 그만 일해라. 그러다 쓰러지겠다라는 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네. 약간 그 입이 헐어가지고 입 천장이 헐어서 밥 먹기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몸 생각하지 않고 젊으니까 아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몸은 네네. 생각해야지 잠은 자고 밥은 먹고 이래. 아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됩니다. 그렇게 그냥 달려만 다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과를 실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채채프라다님 남구경 못쏠 탈출 꼭 기원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런치머니 루기스의 빌스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줄이고요. 6시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